좋다. 초콜릿이야, 초콜릿. 제 감사합니다 안 했으면 이거는 그냥 CD. 그렇죠. 아, 25살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 좋다. 개맛살? 아, 참, 또 이렇게. 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언니 팬할래요. 아, 유산미 씨. 네, 전다은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좋다. 유유. 유승민님 마음이 편안해지는 언니의 목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손현진님이 성훈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행복해요. 입꼬리가 쑥쑥 올라간다 올라가. 아, 근데 윤지원 씨가요 약간씩 리듬 타는 거 너무 좋아요. 아, 아 맞아요. 섹시해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본인이 직접 MR을 만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그 나르샤 선배님이 네네. 이 곡을 리메이크 하셨을 때 쓰신 MR을 흔쾌히 빌려주셔가지고. 아이고. 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붙인 거예요? 아니요. 붙인 건 없어요. 그거 그대로 네네네네네. 쓰신 거예요? 네네네. 아, 너무 잘 붙는다. 그러게 잘 어울리는데 되게. 네. 본인이 감사합니다. 딱 원래 불렀던 노래처럼.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은데? 힐링 카페 마무리가 아주. 힐링 카페. 네. 오늘 힐링 카페 이제 문 닫을 시간인데요. 오늘 네.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한 아웃사이더 씨 그리고 유성은 씨 어땠나요? 네. 저는 정말 제가 치유받고 가는 기분이에요. 네. 치유. 시간대도 치유, 그렇고 치유. 뭔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자주 나와주세요. 불러주시면 항상 나오겠습니다. 힐링카페 아주 좋은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힐링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이렇게 자극적인 세상에서 정말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꺼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카운슬링의 기본은 정말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키스 더 레디오가 정말 그런 공간으로서 마음의 상처와 위안이 있는 사람들의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에서 너무 좋았고요. 그에 맞게 또 여백이 있는 음악들을 들려주는 그 멋진 아티스트들과 함께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대박이에요. 야 단어 선택 너무 좋다. 여백. 야. 여백 있는 노래는 뭘까요? 너무 좋은데?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일 양도 오랜만에 나와서 네, 이제 2주 만에 눈도 잘 보이고 이제 카페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힐링도 받고 축하해요. 네, 빠지면 안 돼요. 안 빠질게요. 그리고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참 여행 가신다고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저요? 네. 저 안 갈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지수 씨도 너무 오늘 좋았고요. 저야 뭐 항상 행복하죠. 네, 중점 네. 오늘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웃사이더의 바이유 네. 신곡이죠? 네 신곡입니다. 3년 만에 가지고 나온 신곡.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유.